어제 엊그저께 엄청 날씨 추워졌다고 막 영하라고 하잖아요. 와, 저는 별로 안 춥던데. 오히려 몸이 안 좋은 건가? 추위가 이제 심하지 않게 된 거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랬을까? 여러분도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, 뿌지입니다. 제가 술을 잘 안 마셨었어요. 사실은 또 술 마시면 그 다음날 너무 위가 아프더라고요. 간년은 나는 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랬었을 정도로 어느 순간 한번 술을 마셔도 그 다음날 숙취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. 근데 이제 또 자리가 좀 겹쳐지다 보니까 금토일 술자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금요일에 술을 정말 좀 많이 마셨거든요. 이제 토요일에 또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? 아, 이거는 더 이상 원래는 너무 숙취가 심해서 못 마셔야 되니까 토요일도 또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. 그러다 이제 일요일이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렇게 술을 사실은 마실 수 있는 거지 막 즐기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술 자체를. 근데 이제 일요일에 또 술자리를 갔는데 아,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,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1차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. 안 될 것 같아서. 그리고 2차를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축하해줘야 되는 자리가 돼버린 거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아, 모르겠다고 마셨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진짜 정말 내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숙취 때 막 김치찌개 먹고 싶고 매운 그런 걸 먹고 싶은 게 너무 심했고 그걸 먹으면 더더부룩하고 더 위가 아프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요즘에 술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그냥 라떼든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지는 저를 발견하고 여러분도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. 뿌주가 숙취가 덜해진 이유,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? 일단 첫 번째가 새로 술이 이제 나왔잖아요. 근데 그 시기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, 새로 먹어서 그런가? 새로가 숙취가 없는 술이다. 첫 번째. 두 번째, 수영을 해서. 제가 수영을 시작하는 거는 22년 9월부터 그래서 이제 1년 한 3-4개월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수영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새벽에 거의 매일매일 그래서 기초 체력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가? 수영이라는 어쨌든 어떠한 운동을 1년 내내 되게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서 숙취가 없어진 거다. 두 번째에. 세 번째는 공복에 그 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가 세 번째 에피소드에 올렸던 내용이지만 7년 가까이 공복 라떼를 즐겨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. 거 운동도 잘 안 하면서 라떼까지. 근데 커피도 안 좋은 건 당연한데 우유도 안 좋은지 몰랐는데 우유도 안 좋죠. 그리고 고구마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토마토도 안 좋고 내가 뭔가 아침에 그래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안 좋았던 거죠.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가는.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꿀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세계 5대 명품 꿀이 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시베리아 명품 꿀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. 네.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. 뭐 당귀꿀, 꽃꿀 그 다음에 메밀꿀 이렇게. 근데 그 중에 그 메밀꿀의 효능이 이제 뭐 간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뭐 혈액순환에 좋다. 그래서 메밀을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시베리아 꿀이 미네랄 100%의 설탕 들어가지 않은 천연의 정말 깨끗한 꿀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가 필요할 것 같을 때 이 영양제를 먹고 다른 게 좀 부족할 것 같은 다른 영양제를 먹고 이런 것처럼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그거에 맞는 꿀을 먹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 한약 약재로 쓰인다는 당귀 그 당귀 꿀을 먹고 술을 많이 마셨다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메밀꿀 메밀이 간에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밀꿀을 한 스푼씩 먹고
이제 수영을 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1년을 또 한 거죠. 물론 그래서 결론은 매일 아침에 저는 눈 뜨고 정수를 한 컵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꿀을 한 스푼씩 먹고 수영을 가는데 그게 또 이제 숙취라는 어쨌든 간이 건강해진 건가 아니면 어쨌든 꿀이라는 걸로 인해서 내 몸이 건강해진 건가 그래서 그 과연 뿌주는 어떻게 숙취가 사라지게 되었을까 사라졌다라기보다 좀 적어지게 되었을까 운동 꿀 아니면 새로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지인분들 댓글 좀 참여 로그입니다 오늘은 피부도 해야 되고 독서 리딩 뿌주 리딩을 물론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텀이 좀 늦어질 순 있으나 기다려주시면 저는 꾸준히 계속 할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수영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수영하고 술만 이렇게 잘 받게 된 것 뿐만이 아니라 추위도 정말 안 타게 됐고 뭔가 네 러닝도 전 너무 좋아하는 유산소를 좋아하지만 전체적으로 몸에 좀 재활이 많이 정말 된 것 같은 걸 실제적으로 스스로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일단 최근에 저를 구독을 해주신 많은 분들 제가 막 해달라고 했기도 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루나 예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또 좋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